안녕하십니까. 엑소호스트입니다. 최근 옐로스턴, 미국의 슈퍼볼케이노인 옐로스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의 지진이 옐로스턴 근처에서 110번 발생을 했습니다. 얘가 다 지금 옐로스턴 근처에서 발생된 지진인데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다호가 있고요. 와이오밍이 있습니다. 몬태나가 있죠. 이 옐로스톤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110번이나 지금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미국의 지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샌 안드레스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그 오클라호마의 그 셰일가스와 이제 그 석유 채굴 과정에서의 그 처리 문제를 염수를 지하에 주입하면서 발생된 단층이 건드리면서 인위적인 지진, 인공 지진이 캔자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사스, 뉴멕시코, 그 다음에 어디였죠? 루이지애나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뉴멕시코, 그 다음에 캔자스, 뉴텍시코, 거기 텍사스, 그 다음에 그 여기 북쪽으로까지 올라온 겁니다. 유타까지, 남부 유타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옐로스톤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옐로스톤이 여기 보시면은 3월 31일 08시 56분 39초 UTC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8. 지금 몬타나의 옐로스톤 서쪽에 저기 동남동쪽 30km 지점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응력이 집중되어 있다가 크게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미소지진, 극미소지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셔야 됩니다. 옐로스톤에서 지금 3월 31일 날 1.8의 지진이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옐로스톤 근처에서만 지금 110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옐로스톤 1.1, 이렇게 옐로스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옐로스톤이 폭발을 할 경우라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죠. 뭐, 그 피해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옐로스톤 관련돼서 방송을 했었죠. 전 세계적인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도 옐로스톤에 대한 그 지진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옐로스톤에서 지진하고 있죠. 옐로스톤. 굉장히 좀 옐로스톤 근처에서 벌써 이렇게 생각한대요, 지금. 2월 26일부터, 2월 26일부터 지금 3월 31일까지 11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국 지진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